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 3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항공기와 선박을 비롯한 운송수단과 물자의 반입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서 12명의 일반 시민들은 이 국민 화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먼저 민주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어서 모든 갈등이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의 대표는 아니고 아주 평범한 보통 대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잘 만나고 보통 대통령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온 국민이 듣고 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화는 앞으로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격의 없이 궁금증을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준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부동산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투기를 뿌리 뽑아야 되겠다. 또 역시 정당하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일획 현금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불로소득은 완전히 이 땅에서 말끔히 추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요, 또 제 자신의 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통령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도 기쁨도 같이 나누는 이런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짐을 드리면서